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화결사 인도 순례를 이끌고 있는 자승 스님이 현지 만행길을 시작하면서 20년 뒤 한국 불교가 인도처럼 유적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례 없는 43일 순례 대장정은 20년 뒤를 극복하고 한국 불교 중흥에 새 불씨를 심는 일이라고 자승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 부처님의 위용을 상징하는 초전법륜지 대탑 앞에서 순례 대중을 마주했습니다. 2019년 천막결사 이후 해마다 고행이 동반된 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를 일신하면서도 단한 번도 대중을 향해 말한 적이 없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동참 사부대중에게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뿐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43일의 인도 성지 순례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야 돼. 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내 옆에 도반도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면 내 옆에 사람도 화가 난다. 세계 불교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도보 성지 순례에 나선 배경을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기 극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해방 후 종단이 성립되고 많은 수자들이 수행 정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이치를 모르는 이가 많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 잘못이라고 다그쳤습니다. 정진을 하고 나지만 깨달았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부처님의 큰 지혜가 아닌 이치를 못 깨달았어요. 이치. 대탑 겉면에 그을음 같은 검은 흔적을 지우고 있는 인부들을 배경으로 자승 스님은 이대로라면 한국 불교는 20년 뒤 인도 불교처럼 유적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도 스님네들이 줄어들고 신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문화재로 보기 좋게 보존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보존 자체도 안돼 있지만 한국 불교는 20년 이후에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례를 통해 20년 후를 극복하자며 개개인의 포교와 더불어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 매체를 통해 순례를 접한 불자들이 신심을 내고 이웃과 타종교인, 무종교인을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BS 매일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그거를 보는 불자들이 신심을 내고 신심낸 불자가 내 이웃,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을 부처님께 인연 맺어주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43일을 벌이면서 한국 불교 중흥에 조그마나마 새로운 불씨를 심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순례에선 차별이 없다며 누구나 행선 무건 등 청규와 질서를 지키며 43일 순례에 원만 회향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자승이도 없습니다. 저는 삼보 여태까지 순례하면서 똑같이 걸었었고 똑같이 먹었었고 똑같이 잤었고 우리가 순례의 기본은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의 땅 인도, 그름이 남은 유적지화된 성지에서 순례단은 한국 불교 중흥의 사명을 띠고 길 위로 나섰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